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민간인 시신만 403구가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벌써 1000구가 넘는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는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밀주를 한 업자를 체포하였고 수를 모두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국가 정상들은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한 민사작전을 실시했습니다. 22톤의 밀가루와 11톤의 생필품을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근데 집을 다 때려부수고 민사작전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 싶기도 합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계속해서 항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마리우폴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의 시가전 모습입니다. 체첸군은 건물 사이에 숨어서 사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마리우폴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지하실을 기습하는 체첸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하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그대로 진입 중이었습니다. 친러 반군의 폭격 영상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하여 완전히 반파된 마을의 모습입니다. M109A6 팔라딘과 PGH-2000 자주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군의 장비들이 하나둘 폴란드 지역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전투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 장비에 대한 정찰을 완료하고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무자비한 폭격을 하게끔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군 친러 반역자 빅토르 메드베츠쿠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키이우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같이 있었는데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숨이라도 살려고 죽은 우크라이나 군인의 군복을 벗겨 숨어 다녔다고 합니다. 미국은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의 미그-29 전투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무인폭격기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7억 달러 추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억 달러는 하나로 8,583억 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군수업체 8개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22억 상당의 물자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야전용 지열대, 마취기, 항생제 등 의료품과 방탄조끼, 방탄판, 전투식량 등 총 40억의 품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자주포를 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탱크를 슬로바키아 내 공장에서 수리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강제로 러시아 내로 대피하게 하고 이들을 극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제재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화학 공격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